2050년 우리 앨리스는 마침내 시간 여행에 성공했다. 괜찮으십니까? 드론은요? 아저씨 뭐예요? 나 알아요? 저기 사랑싸움은 나가서 하시죠. 왜 이래요 진짜? 저 모르시겠습니까? 혹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쪽을 어떻게 알아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2이에요. 왜요? 32 아닙니까? 내가 어딜 봐서 그렇게 보여요? 시력 안 좋아요? 엄마는 다른 사람들 말 안 믿고 우리 아들 말만 믿을게. 네가 그랬어? 엄마가 내 말 믿고 안 믿고가 뭐가 중요해? 엄마는 그게 제일 중요해. 넌 내 아들이니까. 죄가 있으면 같이 벌 받을 거고 없으면 엄마가 꼭 네 누명 벗겨줄 거야. 네가 그랬어? 아니.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꼭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니? 야야 뛰어 싸이버. 야 빨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겸이 그런 애 아니야. 엄마가 지울 테니까 너 먼저 들어가. 이런다고 안 지워져. 내가 이따 페인트 칠할게. 아니야, 엄마가 할 수 있어. 들어가. 엄마, 난 누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렇지 않아. 들어가라니까. 근데 엄마는 아니잖아. 엄마는 상처받고 아프잖아. 미안해 엄마.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 걱정을 다 하고. 변태 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너 사람 잘못 골랐어? 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성추행이야? 그것도 강의실에서. 여보세요? 네, 경찰서죠? 찍어! 사진 찍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건 왜 물어요? 50이 넘으셨습니까?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혹시 68년생 아니십니까? 보면 몰라요! 아들을 출산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 나 진짜... 경찰이면 잘 알겠네. 내가 당신 지금 때려도 무죄야. 맞기 싫으면 당장 나가요. 당장! 형사님은 내가 만날 때마다 놀랄 일밖에 안 생겨서 막 제가 살이 쪽쪽 빠지는 것 같아요. 왜요? 몸무게 재보신 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 볼이 더 빵빵해지... 죄송합니다. 저는 제 솔직한 생각을... 그만 좀 솔직해요, 그만 좀. 사이코패스도 형사님보다는 덜 잔인하겠다. 근데 나 살쪘어? 잘 모르겠는데? 그치? 진겸이 만나면 바로 돌아가라 그래. 형사님, 그냥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설득해줘. 엄마가 죽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거죠. 범인이 누군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내 죽음은 진겸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단념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아이만 위험해져. 자기 아들을 그렇게 모르세요? 어머니 죽인 범인 잡으려고 형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그 생각밖에 안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줘. 진겸이 만나면 나도 흔들릴 거야. 형사님 어떻게 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왔어? 형사님 어디 있어요? 형사님 어떻게 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빨리 가셔. 여기서는 당신까지 죽어. 형사님은 당신 믿었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면서도 믿었다고. 근데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해? 진겸이 나한테 아들 같은 애야. 내가 걔를 왜 죽여? 진겸이 살리고 싶은 조용히. 예, 도착했습니다. 근데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이러면 박진겸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형사님을 죽이면 안 돼요. 창조물은 형사님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창조물이에요. 차원은 달라도 두 사람의 어머니는 같은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형사님을 죽이면 안 돼요. 당신이 형사님을 죽이면 시간의 문이 닫힌다는 예언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괴물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미를 죽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떻게든
돌려놓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그냥 도망쳐요. 여기가 끝입니다. 지금 끝내야 됩니다. 아니요. 시간에는 시작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을 막아야 해요.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 아니, 우리한테. 이름은 진겸이야. 박진겸. 그래도 나 민혁 씨한테 칭찬받을 만큼 우리 진겸이 잘 키웠어. 뭐가 옳은 줄도 알고 옳은 일을 위해선 끝까지 싸울 거야. 어쩌면 민혁 씨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면서 싸울지도 몰라. 그래도 미워하지 말고 지켜줘. 진겸이 민혁 씨밖에 지켜줄 사람이 없어. 진겸이는 선생을 찾으려고 할 거야. 우리 진겸이는 절대 선생을 만나면 안 돼. 막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내 맘대로 도망쳤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민혁 씨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 내 말 잘 들려? 나도 민혁 씨 목소리 듣고 싶다. 나 많이 미웠지. 나도 힘들었어. 미안해. 내가 찾아갈 수 없는데. 민혁 씨. 우리 진겸이. 할게. 네 말이 전부 다 사실이더라도 상관없어. 난 엄마만 지키면 돼. 너하고 나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엄마. 왜? 날 또 죽이기라도 하게. 일사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어. 하루하루가 죄책감과 두려움의 지옥이었지.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너희는 내 아들이고 시간의 문을 닫으면 너희가 사라지니까. 변명하지 마. 당신은 아들보다 당신이 만든 세계가 더 소중했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에게 자식은 세상 전부다 다름없어. 그 세상에 내가 없더라도 너희만 무사할 수 있으면 돼. 날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이제 멈춰야 돼, 진경아. 잘못도 아닌데 엄마가 왜 죽어? 엄마가 왜? 엄마가 미안해. 엄마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다음에도 엄마 아들로 태어날게.